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. 세계 최고의 다릴 플레이어, 철변심이 보여드리는 다릴로 1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번에 떠다니는 감시자가 4코스로 너프가 되면서 다릴이 간접 상향을 받았습니다. 어떤 게 있느냐? 다릴로 키울 하시는 중에 원래 이제 기존의 부릉이나 인프드목 같은 카드들이 사실은 이제 그 떠다니는 감시자 악마한테 너무 약했는데 그 카드가 너프가 되면서 이제 출현 빈도가 많이 낮아졌어요. 그래서 인프드목이나 부릉이 같은 카드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두 장의 카드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천상의 보호막 기계라든가 히드라 이런 거 포함해서 부릉이나 인프드목도 키우면 참 좋아서 다릴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다릴은 뭐 너프된 거 없거든요. 그리고 토큰 찾았고요. 좋았습니다. 이거 1등입니다. 좀 견제해야 될 만한 상대는 뇌파가 없기 때문에 티리온 정도? 그리고 사기치는 토끼 라팜도 없고요. 오, 다릴로 키울 때 얘 하나 껴있으면 열받아요. 그죠? 멀록 안 갑니다. 멀록 다릴도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. 요거를 사고, 요거를 팔고, 요거를 팔고, 뭐, 아니면, 요거 사고, 요거 팔고, 요거 팔고, 요걸 갖고 오는 뭐 이런 게 있는데, 얘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. 차라리 다음 턴에 여기 나오는 쥐떼. 쥐떼에 두 개 쇽쇽 들어가면 그거 갖고 이게 제일 이뻐요. 안 나오네요. 좋고, 좋고, 쏘쏘, 구려요. 요건 살 거고요. 자, 얘는 2이고, 얘는 2에 3위가 나오거든요. 얘가 광역 4대물 죽이다 주면 얘가 좀 더 좋아 보여요. 지금 버프도 들어갔으니까. 이렇게. 1-1 버프가 좀 커요. 피라마드가 멀록에다 영능 쓰면서 체력이 한 5, 6 정도 되는 멀록들이 있을텐데 과연 공버프가 발렸는지가 중요합니다. 안 발렸죠? 그럼 이겼죠? 독성멀록! 뱅! 시계 때렸죠? 혼내줘야 돼 초반에. 하이에나 바로 나왔죠? 근데 토큰이 두 개네요? 이거 하이에나 한번 키워볼까? 7턴 초반에 하이에나 좀 키워볼까? 참자. 떡덕인데 리프가는 죄다 악마 슈팅들 하고 있어요. 크크유 열심히 5000점 찍어볼게요. 삼촌도 어서 2만점 구역. 아, 악마 슈팅들. 맞아, 악마 슈팅 지금 세지. 아, 뭐야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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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자, 독성 몰록. 어, 자루스 챈스. 자, 여기서 보스 꼬 안녕 로봇 뭐 쥐떼 이런 거 나오면 키울게요. 소질이 있으시군요. 할머니보다 삼상 화강을 살게요 이번에. 이거 뭐 페어 맞추는 게 사실 다리를 맞추면 좋은데 한카 맞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. 아, 왜 영능 안 눌렀지? 아씨. 아, 나 진짜 왜 그러냐. 저거 돌려서 막 저 뭐지? 코발트 이런 거 나오면. 아니야, 근데 괜찮아. 저기서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골드 봤다고 생각해. 쥐새끼 한 마리 키워볼까? 키울만 하거든? 영원곡에서 어떻게 할까? 이 정도만 쓰자. 잠가서 키울 필요도 없는 게
G는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해. 그러다가 나중에 어차피 코발트나 히드라 쓸 거니까. 왜 첨부 안 벗기냐? 쥐새끼 치스. 초반에 쥐로 버티는 게 참 좋아요. 얘는 끝까지 쓸 건 아니라서 한 66에다 77 정도만 키워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좋죠? 지금 써도 되고, 이거 코발트는 메인이니까 한 번 더 써도 돼. 어차피 지금 쥐가 있어서 이 필드도 세거든요. 그러면은 코발트는 얘가 메인이라서 한 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. 여기 이것도 많이 모아놨고. 두 번은 과해요. 두 번까지 해봤는데 하나 잘 큰다고 막 이기는 것도 아니고. 여기서 악마가 나왔네. 그 와중에 와 카드가 때문에 이거 1데미지 차로 져야 돼? 조금 억울하다. 아 충분히 카드가 먼저 잡을 수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. 제루스를 킵하자고요? 어째서죠? 두 개 다 팔아야죠. 요 정도만 키웁시다. 먼저 팔고, 그렇지. 깔끔하죠? 아니 어차피 다릴은 얘도 다릴 수 있냐? 얘는 그냥 강철리가 황카였구나. 이 정도면 충분히 세요. 지기가 힘들 만큼 세요. 자 이제 사성 레벨업하고 히드라 찾는 거 좋고요. 뭐 기계를 계속 가도 좋고요.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. 합체 로봇 찾아서 키운 다음에 합체해도 좋고요. 지금 하이에나도 짱 좋거든. 얘네가 둘이 있어서. 근데 얘네 끝까지 쓸 게 아니니까. 얘를 써서 바르는 거 좋아요. 해볼까요? 폭탄도 키울 수 있거든? 그러면 얘 정도 사고 잠가놓고 다음 라운드에 얘네 둘을 키워봅시다. 얘를 엄청 키워서 여기다 발라도 되고 여기다 발라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 바르는 게 좋아 보여요. 첨보 리필도 하고. 쥐새끼 때문에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정도 타이밍에 요 정도 필드면 어 뭐야 뭐야 황금 저거네. 조금 애매한데? 잘 키웠네 전말을. 보통은 여기다만 주는데 그 허사비 골렘을 좀 많이 키워놨네요.
있고. 아, 그걸 왜 쳐주냐? 아니, 첨부 리필. 아, 유튜브 재밌다고요? 고맙습니다. 자리를 잘 내야 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짓대 환카를 맞춰봐도 되고, 버려도 될 것 같아요. 이건 선택이고, 버리는 게 제일 이쁘, 아니, 요거 버려도 되거든요? 요거 아니면 요건데, 여기다 바르죠. 광기를 끝까지 씁시다. 광기랑 코발트 두 개를 끝까지 가져갑시다. 와, 중매덱 제대로 갖춰놨네. 여기서로는 진짜 효율 좋은 것들만. 좋아, 카드가 잡았고. 이러면 알이 안 죽으면? 아, 이러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? 얘가 리븐이 먼저 죽어서 안 죽었으면은 얘랑 무승부 나오죠. 섭섭해. 괜찮아요.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. 요거 키우기, 요거 키우기 좋아요. 지금 바로 키울게요. 쥐를 이젠 놓아줍시다. 아, 쥐 센데. 아, 볼바리스가 요거 놔주고. 좀 같이 키우고 싶기도 하거든 사실. 같이 안 키우네. 이걸 왕창 키울까? 그냥 운에 맡겨.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하고. 네파가 없는 상대에서 이 정도 필드면 되게 센 필드거든요? 야, 이거 자, 이렇게 되면은 다음 라운드에 요거 팔면 돼요. 얘 한 번 더 키워서 폭탄에 발라도 되고, 요걸 만약에 자리 때문에 버릴 거 생각하면 여기다 발라도 되고. 폭탄에 바르는 게 제일 좋겠죠? 네파 없으니까 셉니다. 멀록대 조금 세 보이는데 충분히 할만하거든요? 상대도 게스트 잘 키웠는데 충분히 할만한 것 같아요. 야, 이겼네요. 좋아요. 압도적으로 이겼네요, 이 정도면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아주 커다랗지.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을게요.
딱 요 정도만. 네파리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잡으려면 히드라로 긁어야 되는데, 중매네한테 지는 그림이 뭐냐면, 강철리 골렘으로 공격력 엄청 올려놓는 건데, 어차피 기계알 쓰는 거라, 기계알이 만약에 황카가 맞춰졌으면 16, 16이거든? 그랬을 때 얘가 한번 체력이 버티고, 얘는 충분하고, 체력들이 조금씩 모자라는 게 단점이긴 한데,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, 충분히. 리븐. 알 두 장에 화강 하나. 황카는 없죠. 뭐, 이 정도는 커버할 만해요. 살아나는 것도 없고. 저거 좀 아쉽던데, 괜찮아. 좋아요. 티리온 키우죠. 아 근데 얘 때문에 사놓고 한 칸 녹여야. 아니 아니 안 키울래. 나 얘 안 키울래. 쫄았어. 이건 사놓는 게 맞거든요. 토큰이라서. 아니 볼발 하나 넣기려고 요거 하나 쓸까? 요거를 사고 요거를 내놓는 것도 있거든. 자리야 만들면 되죠. 요거 한 칸 만들어도 되고 하나 팔아도 되고. 한 라운드만 이거 씁시다. 에이. 2 버프 포기하고 어차피 얘 처음에 토큰 톡치기 필요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듯. 이길 것 같아요. 이겼죠. 오, 얘네가 조금. 아 얘가 여기 들어가면서 얘한테 자꾸 두드려 박는 그림만 안 나오면 이거 이긴 것 같은데, 이 첨보 리플이 여기 막 되면서. 근데 이건 괜찮아요. 첨보가 첨보를 까니까. 이러면 이겼어요? 그쵸? 졌어요? 왜 졌어요? 코발트가 죽어서요? 아 이거는 얘 천벌이 다 이기는 거. 괜찮아 이거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히드라다 됐다. 잘 두드리고 다시 해보시죠.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 더 키울 거예요. 얘가 좋을까? 잠깐만 기계덱. 얘가 좋을까? 첨보 리필 여기서 한 번 될 거 생각하면 얘도 좋은데, 얘도 지금 괜찮거든? 어차피 팔 거면 얘는 황카만 틀려 갖고 있는 거니까 전 요거 하자. 저 뒤로 가 있어. 이길 것 같거든요. 전판도 사실 이기는 건데 좀 잘못 싸운 거고, 10번 싸우면 6-7번 내가 이기는 싸움이고. 한고르가 조금 변수네. 아 까비 이거 잡았습니다. 오케이 이러면은 한고르가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아 이거 확실히 이겼죠. 리븐까지 잡아서 확실히 이겼죠. 자 이제 히드라가 합류합니다. 용병으로다가 더미 찬스. 어? 더미 찬스? 한 번 더 키우는 건 난 많이 해봐 같은데. 이거 하나 포기합시다. 전 그냥 쓸게요.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팔고 쓰면은 랩업도 할 수 있거든. 요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. 그래놓고 이제 요거 한카 찾고 요 원페어 투페어 쓰리페어거든요. 둘 중에 한 명 싸워서 죽을 거고.
아까 여기에 첨보가 계속 리필되면서 좀 얘가 첨보 리필이 안 됐는데 아 이번에도 첨보 리필 안 되네. 야, 느낌 쎄하다. 이길 것 같은데 이기겠지? 무승부면 이긴 거야. 야 무승부면 이긴 거야. 어차피 얜 죽은 놈이야. 히드라를 하나 더 키운다? 근데 얘가 야수덱이라 히드라 두 장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? 볼바르를 얘가 팔고 전 히드라 두 장을 키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상대가 야수덱이니까 좀 그렇게 할게요. 아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! 미쳤나봐! 아 좀 너무하잖아. 어차피 막판이거든요. 요것도 팔자. 아 좀 심하네. 얘가 아마 이제는 도발이 달렸을 거야. 히드라 히드라 쌍드라 치는 게 이거 천벌이 필 때문에 아쉽긴 한데 황금잭으로 광풍을 친다. 광풍이 있었다. 조금 세긴 한데 이건 이겼죠? 뱀! 그냥 이겨버렸죠? 자 여러분 참 쉽죠?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다릴로 얼마든지 1등 할 수 있습니다. No problem. Easy. 좋네, 쉽다.